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해물 순두부찌개 보여드릴게요. 순두부는 길게 포장된 거 있죠? 한 봉지하고요. 자, 대파 한 뿌리,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운 고추입니다. 여기 작은 거라서 제가 몇 개를 했는데요. 큰 거 같으면 한 두 개, 세 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호박, 작은 감자만 하게 하나만 할게요. 있으시면 쓰시고 또 없으시면 빼도 돼요. 저는 이제 냉동 해물 샀습니다. 이게 해물 믹스라고 여러 가지 섞인 거 있죠. 지금 얼어있는 상태거든요. 이런 거는 해동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바로 얼어있는 상태에서 헹궈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녹이면 물이 지르르 흘러서 안 좋거든요. 이렇게 한번 헹궈서 쓰면 돼요. 깨끗하게 손질해서 냉동시킨 거거든요. 그래서 두 번만 헹구시고, 헹구는 과정에서 이미 겉이 다 이제 녹습니다. 자, 해물은 이렇게 두 번만 헹궈 주시고요. 이걸로 이제 짬뽕도 만들어 드시고 하시면 좋아요. 물은 한 700ml 했고요. 멸치를 이 정도 하면은 종이컵 한 컵 정도 들어가는 분량입니다. 이만큼만 할게요. 멸치육수 진하게 할 때는 500ml에 종이컵 한 컵 하는데, 오늘은 해물의 맛도 들어가니까 멸치육수 조금 연하게 할게요. 다시마 한 조각 넣을게요. 다시마가 조금 얇아서 좀 넉넉히 넣거든요. 두꺼운 다시마 같으면 손바닥 반만하게만 넣으시면 됩니다. 대파를 좀 썰겠습니다. 청양고추도 조금 썰어 넣을게요. 애호박도 조금 썰고. 그러면 준비 다 됐습니다. 끓은 지 지금 한 2, 3분 지났으면 다시마 먼저 꺼내고요. 그리고 멸치는 한 6, 7분 정도 더 끓일게요. 멸치 육수가 6, 7분이 지나면 자, 건져내고요. 오늘은 확실히 물이 많고 멸치가 좀 작으니까 국물빛이 조금 연하죠. 옆에다 둘게요. 순두부를 끓일 식용유를 한 스푼 넣고요. 참기름도 한 스푼 넣고요. 순두부찌개에 가장 중요하죠. 고추기름. 고춧가루를 한 스푼 듬뿍 쓰겠습니다. 잘 끓어오르죠. 바로 불 끕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금방 불 끄지 않으면 고추가 타거든요. 그래서 바로 불을 끄고 육수를 붓습니다. 국물이 끓으면은요, 가장 먼저 이제 해물을 넣어야 되죠. 해물까지 들어가면요, 정말 육수가 맛있는 국물이 될 것 같아요. 고춧가루 약간만 넣을게요. 이제 간을 할게요. 멸치 액젓. 자, 멸치 액젓 한 스푼 넣고요. 그리고 나머지 간은 소금 하시면 돼요. 고운 소금. 이렇게 하면 순두부찌개가 시원하고 칼칼한 순두부찌개가 돼요. 자, 마늘 다진 것 한 반 스푼 넣을게요. 끓어오르면 애호박부터 넣고요. 애호박이 이렇게 한 1분만 끓으면요, 대파하고 고추 썰은 거 같이 넣겠습니다. 자, 이미 간도 다 됐고 이제 순두부만 넣으면 되거든요. 이거 마트에 파는 봉지 순두부거든요. 냄비는 지금 라면 한 개 반 끓일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. 해물 순두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완성되었습니다. 싱싱하게 살아있는 해물 있죠? 그런 거 모둠 해물 같은 거 사오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새우도 있고 그런 거 있죠? 근데 이제 이렇게 없을 때는 냉동 해물 이제 이런 거 사가 하셔도 되고요. 싱싱한 거 사가 하셔도 됩니다. 맛있는 해물 순두부 완성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